사장이 야, 저기도 그거 프리카드 갖고 We'll be right back.
어머야 세상에 우리 언니들은 어쩌니 어머나 황제의 폐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거 주셔서 고마워요 오라버니 복 받으실 거예요 예. 아유 가시는 발걸음마다 행운이가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여또 엿을 왜 파는지 몰라 이렇게 돈들을 많이 주시는데 한 번 더 놀게 해드릴까?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이리 오세요 아 핸드폰 우리 감독님 건 아니실 거고 어 이거 핸드폰 제 신형이다 이거 혹시 핸드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으신 분 이쪽으로 오세요 핸드폰 예 예. 오라버니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오라버니 거요? 감사. 오빠, 3만원 값 했지? 저기 오빠, 고맙죠? 10,000원만 더 주고 가라, 진짜. 진짜, 이거. 하나만 더 주면 안 돼. 정이 없다는데. 그렇죠. 오빠, 오빠 충성! 대신 오빠 5만원 줬으니까 미안하니까 이쪽 한번 만지고 가. 아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 예 지금 새끼들 돈 줄 생각도 하지 말고 엄마가 번 건 엄마가 다 쓰고 가 알았죠? 그리고 혹시라도 돈이 많이 벌어서 남 걸라 이 그지들 마구 주고 와 이기지 말고 고장난 백식이 갈게요 가자
모자 참 섹시하신 거 쓰셨는데 우리 오라버니 진짜 근데 저런 모자는 인물이 받쳐줘야지 쓰시거든요. 일명 빵떡 모자라고 정말 제가 인물이 안 받쳐주면 저 모자 써도 어울리지 않거든. 진짜 옥시강이 맛있나요? 나는 점심도 못 먹겠는데 그지 앞에서 옥시강이 맛있게 드시네. 그냥 드세요. 드시는 거 드세요. 그래서 옥수강이 뜯고 나면은 그 옥수수 껍데기가 이빨에 살짝 끼거든. 그거 이거 뭐 사람들 보는데 이거 빼는 것도 웃은 거고 요지 갖다 쑤시면 이거 잇몸새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거 빼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 빼는 방법. 그거 좀 줘봐. 우리는 요지도 필요 없어요. 진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여탐분 잡숴봐. 이빨 사이에 뿜는 옥수수 껍데기 다 빼. 고춧가루 다 빼. 진짜로 플라그 제거해줘.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잘생기시고 멋지시고 이렇게 예쁘신 분이 여단 안 사주겠어? 벌써 풍미 같으시잖아. 그치요? 어머, 가방 어디서 사셨어요? 진짜 이쁘다. 어머, 감사합니다. 잔돈 필요하시고? 잔돈 필요 없으시죠? 어머나. 그러면 저 루이비통 핸드백에다가 여 두 개만 더 담아와봐. 루이비통 핸드백에 저거 우리 여태까지 한 명한테도 안 줬어요. 지금 처음 주는 거예요. 저 루이비통 핸드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핸드백 드릴까요, 참? 아니죠. 오늘 사은품으로 지금 처음 나왔어요. 루이비통 핸드백 일명 무란색표라고 아시라나 모르겠네요. 솔직히 이거 잘 관리만 잘하면 내가 볼 때는 50년 이상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따 여서 두 개 더 담, 세 개 더 담았네, 지라고. 두 개 더 담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환절기다 보니까 오라버니 내가 보니까 40 지금 9세 정도 되셨네. 그치요? 49세에서 50으로 넘어갈 때가 요게 제일 힘이 없을 때거든. 그래서 엿 공복에 두 알씩 드시면 죽어놓은 것도 세워놓는 게 이 엿이요. 한번 잡숴봐! 진짜 감사합니다. 어머나! 엿 두 개도 저 여기 부부도 안 드렸는데 얼마나 서운하실겨. 그치요? 이렇게 또 차별하면 안 되거든. 차별하면 얼른 가져가. 예, 감사합니다. 엿 좀 드릴게요. 대신 엿값은 안 받을게요. 여기 콩가루를 붓지 말라고 좀 넣었는데 그 콩가루가 맛이 또 일품이거든요. 근데 그 콩가루값만 5,000원 받도록 할게요. 역감으로 받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예쁜 모습으로 웃자고 또 팔아주시는데 어떤 분은 또 웃자고 한 건데 막 죽기 살기로 또 달려들으시는 분도 있어. 근데 어머나 상당히 인품 있으시네. 예, 감사합니다. 역값 좀 배우셨네.
나오문입니다. 자, 남들은 춥다고 막 이러는데 나는 막 더워서 그냥 땀이 그냥 밑으로 흐르고 흐르고 난리가 났네. 그래서 난 이제 엄마 나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또 처녀분들이 또 오셨네. 아가씨 두 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디 여행 오셨어요? 여행 오셨어? 응. 저번에 또 귀가 안 들리나 보다. 엄마 여행 오셨어? 두 분이서? 언니 동생이구나. 언니 동생. 그쵸? 응. 딸내미도 오고 아들내미도 같이 왔어? 며느리도? 아, 그냥 두 분이서 오신 거요? 그쵸? 어. 휴일이 돼야지 며느리도 시간 내고 딸내미도 시간 내고. 그렇죠,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난 아, 가면서 엄마들 계시니까 천국 타령 한번 해고 나 들어가야 되겠다. 가면, 가면서 생각을 지금 다시 해봐야 되겠다. 여수 지금 다 팔았으니까 내가 들어가고 애룡 언니가 나오고 그러면 막 뭐 팔 게 있으면 내가 더 할 것 같아 지금 팔 게 없어가지고 엄마 여 드릴까? 여 두 개만 줘. 여 다 팔고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여 다 엄마들 진짜 잘 오신 거야. 아이고 이 두 개 남은 거 마지막이요. 나 이 주인공이 누군가 했더니 우리 엄마들이구나. 나 돈 없으면 그냥도 줘.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고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런 거 돈 뭐 5천 원이면 문제란가. 그치요? 드시고 건강 어머 이쁜 마음으로 5천 원을 또 주신다 그래. 엄마는 내가 보니까 며느리를 잘 보신 것 같아. 그치요? 응, 며느리를 잘 보신 것 같아. 엄마, 내가 사드릴게. 아니요, 엄마. 엄마. 그럼 나 두 개 다 받으면 안 돼요? 두 개 다 받고. 가면서 그럼 몇 두 개 더 받고. 어머나, 세상에, 이거 왜. 여기 우리 오라버니가 어머니 생각이 나서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두 개 더 드릴게. 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더. 어.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살아있네. 브라자도 안 하고 살아있어. 젖가슴이. 브라자도 안 하고. 엄마들은 브라자 해도 깝깝해. 그치요? 그치요? 엄마도 브라자 안 했어? 어디 봐봐. 딸님이가 한번 만져보게. 엄마도 안 했어. 엄마들은 귀찮아. 브라자. 미안하니까 내가 한번 만져. 엄마들은 브라자 하니까 깝깝으니까 브라자를 안 하더라. 그래서 장부타령 한 번만 하고 우리 애령품만 저기 부채 좀 줘봐요. 응. 장부타령이 어디 갔냐. 엘프 속에 들었어요. 엘프 속에. 엘프 속에. 엘프 속. 엘프 가방에. 그거 흔 거죠. 흔 거. 새 거는 아직 질이 안 들어가지고 뭐든지 질이 나야 되거든. 질이 안 들어가지고 잘 안 펴져요. 그거 새 거가 진짜 이쁘긴 한데. 그죠. 흔 거죠. 흔 거죠. 흔 거. 자, 장부타령 한번 갑니다. 가자. 올려주세요. 박진호.
아니 박수를 치나 못 치지 옆 사람 눈치를 왜 본다는 거야? 그치요? 박수는 치나 못 치지 옆 사람 눈치를 저 사람 치면 나도 쳐야지? 저 사람 크면 나도 커야지 점점 커져 이거 점점 내가 좋은 거 막 치는 거예요 그치요? 응. 내 즐거움은 내가 찾는다 내 행복은 내가 찾는다 내 건강은 내가 찾는다 절대로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죽을 때도 혼자 죽는다 죽을 때도 절대로 누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건강도 내가 챙겨야 되고 내 즐거움도 내가 찾아야 되고 며느리도 몰라 아들도 몰라 진짜로 진짜 열효자 열효녀보다 이 지팡이가 하나 낫다고 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어떤 자식이 내 몸이 괴로우면 이렇게 지탱해주고 누가 이렇게 해줘요 지팡이가 낫대 그러니까 내 즐거움 내가 찾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이제 난 찌그러지고 우리 예령 품바 노래 너무 잘합니다 이뻐요 아마 차세대에 이제 품바계로 올라서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예령 품바예요 진짜 오늘 노란색 옷을 입은 게 병아리 같이 쫑쫑쫑쫑 진짜로 그래서 우리 예령 품바 소개할게요 노래도 참 구성지게 잘합니다 박수 많이 주실 거죠? 나는 이제 점심을 안 먹었어 그래서 점심을 먹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우리 예령 품바 박수 한번 주실까요?
나오게. 자, 나훈아님의 물레방아 도는데 한 곡 좀 인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격 바치고 병예. 마치
즐거운 시간 되시고, 자, 오늘 놀러 오셨으니까 재미나게 즐겁게 놀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집중 한번 나오세요. 어,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처음 불러보네요. 사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형님이 그냥 뭐 하나 줄 것 같아가지고 안 주는 분들도 많은데 남아일은 충청금이다 그랬잖아요. 예, 형님이 하나 준다는데 이 관객 이 많은 분들 중에서 나 하나 도와준다는데 뭘 못 얻었어? 형님 안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뒤에 딸린 식구들이 다 내 마누라요. 매개 살리려고 내가 지금 족뱅이 치고 있어요. 형님이 팀 하나 꽂아준 걸로는 살림이 도움이 될까? 야 회장님은 배운 분이라 뭐가 틀려도 틀리네.
다 뺏기고 가. 괜찮아요. 이따 차비 없으면 나한테 말하시오. 그럼 내가 다시 또 하나씩 또 드릴게. 형 고맙고 감사해. 나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아이고 식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겁나게 돈도 많구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에, 건강하시고. 에, 아, 에, 박수 한번 쳐주시오. 90분 동안 간다니까. 아이고 힘들어. 자, 가자. 자바디 봉글바디 이름바디 저름바디 지금바디 나들이들